지난 2019년 문을 연 해안 탐방로인 삼척초곡 촛대바위길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촛대바위길이 인기를 끌자 삼척시가 탐방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배원한 기자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신이 빚어놓은 듯한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용굴구와 촛대바위, 거북바위 등 바다에 우뚝 선 바위도 기이합니다. 너무 이 거리도 길도 너무 잘해놓고 물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총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7월 완공한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660m 구간엔 전망대와 출렁다리, 데크길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안 경관이 빼어난 데다 드넓은 동해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보니 개장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초곡 촛대바위길의 인기가 확인되면서 삼척시가 추가 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지원액을 포함해 모두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90m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촛대발 용굴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 용화 방면으로 290m를 더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m는 데크교로 가고 120m는 출렁다리로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촛대바위길이 추가로 들어서면 주변 장호항과 해양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